일제의 해 훼손됐던 남한산성 행궁이 105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세기를 지나 복원된 남한산성 행궁, 앞으로는 세계 문화유산 등재도 계획 중입니다. 최지현 기자입니다. 인조 임금이 나라 일을 논할 때 주로 거처했던 곳, 외행전입니다. 인조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서 45일간 저항하다가 항복했는데, 당시 생활하던 내행전은 조금 더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끝이 솟아오른 지붕과 화려한 꽃무늬가 새겨진 단청. 궁 밖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궁궐의 위엄을 한껏 드러냅니다. 일제에 의해 훼손됐던 남한산성 행궁이 105년 만에 복원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국치의 역사가 새로운 국력에 의해서 이렇게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재등장하게 된 것을 국민으로서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복원된 행궁은 내행전과 외행전, 한남루 등 227칸, 10여 년에 걸쳐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임금이 왕궁을 떠났을 때 머물던 행궁 중 유일하게 종묘사직 위패까지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남한산성 행궁은 조선시대의 왕궁을 축소해서 옮겨놓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복원을 시작으로 경기도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등재 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마지막 판결은 2014년 6월 말 정도에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아로 새겨진 소중한 남한산성 행궁.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그 의미에 대한 가치가 함께 되살아나길 기대해 봅니다. 지뉴스 플러스 최지연입니다.